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널 향해 웃는 너의 미소가 내 곁에 다 어떤 비밀들이 생길까? 오랜만에 봐서 정말 좋다. 야! 오빠! 여기 좀 봐주세요! 아! 응, 오빠는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네. 이번에 앨범을 새로 냈거든. 여기 계속 있다가는 괜히 성아 네가 곤란해지겠다. 다음에 집으로 놀러 갈게. 저의 뭐지? 재신 오빠랑 아는 사이인가? 일단 교실로 들어가. 아, 오빠, 저희는 누구예요? 글쎄, 누구? 나를 위해서 재신 오빠. 좋아하는 거 다 티난다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재진 오빠도 보고. 좋아? 응, 좋아. 에. 안녕, 또 보내.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분명히 떼어놓고 나왔는데. 흥, 나도 길 잘 찾거든. 그럼 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도 놀러 온 거 아니야. 이 근처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단 말이야. 심상치 않은 기운이라면 그 스플릿이라는 여우가 여기 나타난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게 뭐야!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야! 나도 알아보려고 이곳으로 온 거잖아! 이 고양이가! 성아, 너... 선생님, 수업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아직도 복도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 고양이를 데려오다니. 뇽. 아, 귀여워. 에. 어허. 선생님 죄송해요. 이 고양이는 제가 잘 데려가서. 어머, 순하기도 하지. 예쁘다. 아, 보란 듯이 더 애교를 부리다니 자존심도 없냐? 예쁨 받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고양이를 밖에 돌아다니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교실로 데려가렴. 네. 자, 가방 안으로 들어가. 좁아. 교실에 들어가면 얌전하게 있어야 해. 걱정 말라고. 자, 어서 가자. 오늘 수학 시험도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네? 시험이요? 맞다! 수학 시험! 잊고 있었어! 가! 으악! 오늘이 수학 시험이라니. 성아는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